네,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요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최근에 제가 오신트 검색 서비스에서 크리미널 IP의 API를 이용해서 여러 파이썬 개발 과정들을 좀 보여줬는데, 우리가 오신트 검색 서비스는 또 이제 쇼단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검색 서비스가 있죠. 그래서 쇼단 쪽에서도 우리 크리미널 IP하고 비교를 해서 어떤 식으로 또 적용을 할 수가 있는지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쇼단도 우리가 크리미널 IP하고 동일하게 로그인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쇼와 API 키를 누르시든지 어카운트를 누르시면은 API 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무료 버전 같은 경우에도 일부 API를 좀 사용할 수가 있겠지만 제한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쇼단 같은 경우에도 유료 멤버십으로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셔가지고 활용해야만이 제대로 좀 활용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정기적으로 멤버십에 대한 할인권들이 굉장히 큰 것들이 있습니다. 뭐 5천 원만 내면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멤버십들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이벤트성으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고요. 뭐 크리미널 IP가 더 좋다, 쇼단이 좋다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시면 되는데 저는 두 가지 같이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두 가지 API를 좀 결합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속도 측면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미널 IP 그리고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국내 그런 글로벌적인 회사가 아니라면은 사실 크리미널 IP를 저는 적극적으로 좀 사용하라고 하고 싶어요. 한글 지원들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요. 자, 우선 그래도 오늘은 주제는 이제 쇼단 쪽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쇼단도 여러분들이 디벨로퍼 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API 레퍼런스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API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보여주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크리미널 IP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여러 가지 정보들 API가 비슷하게 있죠. 거기에서 이제 호스트 정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호스트 IP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입력을 했을 때그 IP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똑같이 CURL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쇼단 CLI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쇼단 호스트 이렇게만 치더라도 어느 정도 제공을 해주는 그런 쇼단 CLI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쇼단 CLI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윈도우즈에서 사용할 때는 PIP 인스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쇼단을 사용을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설치를 해두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이제 파이썬이죠. 그래서 파이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여러분들 입력하시면 되고요. 이 API 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거를 입력하시면은 이런 정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P에 대한 그런 로케이션 정보 같은 경우나 IP에 대해서 도메인 정보나 그런 것들이 한 번에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크리미널 IP하고 좀 다르게 좀 사용해야겠죠. 요 구조에 맞게 여러분들이 정보들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전번 시간에 제가 크리미널 IP를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API 키 같은 경우에는 .env라고 하는 걸로 파일들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쇼단 API로 정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API 키가 이제 소스 코드에서 노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요것들이 이제 뭐 여러분들 그뭐 이렇게 블로그나 깃허브나 그런 데 올라가면 노출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 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강의를 찍을 때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요 IP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취약한 IP들을 뭐 이렇게 선택해 가지고 진행하시면 되는데 뭐 쇼단 같은 경우에도 일부 이제 뭐 이렇게 앞에 검색기에 따라서 제공해 주는 그런 IP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뭐 익스플로어 같은 걸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뭐 웹캠, 그다음 퍼포 태그 이런 정보들이 있거든요. 이 취약한 정보들의 IP를 그냥 하나 두개 정도 선택을 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해했듯이 api.host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호출해 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 IP를 내가 검색을 하겠다. 그러면 이게 호스트 정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보시면 이제 JSON 파일 형태로 쭉그 정보들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디벨로퍼의 API 아까 그 서버 쪽에서 다시 한번 좀 보시면은 바로 요런 정보들로 제공을 해줄 거고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거 IP에 대한 STR 정보들. 그래서 IP 찾으시면은 제가 찾은 것은 IP STR 정보들. 이게 요 정보들을 찾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JSON 파일 형태로 이렇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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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IP 국가 도시 운영 체제 정보들. 그다음에 더 많은
정보들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죠. 그래서 포트는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정보 안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포트가요. 그래서 그 포트의 데이터의 그런 포트 정보들,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정보들 같은 경우들 여러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요. 그래서 요 데이터에, 그 다음에 이제 IP 포트 정보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랜스포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토콜이죠. 예, 프로토콜 정보. 그래서 이두 개의 정보들을 가져오는데, 요것은, 여러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포트가 한두 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열린 포트 같은 경우에도 뭐 취약한 서버 같은 경우는 많이 열려 있겠죠. 그래서 그 포트들을 저희가 포고문을 이용해서 하나씩 정보들을 쭉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는 뭐한 개의 정보이겠지만은 아래는 여러 가지 정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고문으로 가져오고 출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스톨을 하시고 난 뒤에 실행을 시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시키시면은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나오죠. 이것도 유료 멤버 같은 경우는 속도가 좀 빨라요. 그리고 이제 무료 멤버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있다 보니까 가끔씩 그몇번 호출을 하다 보면은 제한이 좀 나와가지고 결과값들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이제 똑같이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저희가 웹쪽 페이지로 좀 보여주는 과정들을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저도 계속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고 있어요. 기존 코드에다가 한번 어느 정도까지 얘를 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지금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스트리밍에 관련 것들도 많이 업로드를 하게 될 것인데, 아무튼 스트리밍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라이브러리 이용하면은 웹 기반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한번 좀 결과부터 좀 보도록 할까요? 자, 결과를 한번 좀 보시면은, 자, 이렇게 나왔고, 요것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IP 주소 같은 경우는 아까 입력했던 것들을 제가 디폴트로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조회를 누르시면은 빠르게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런 조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테이블 형태나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웹 기반을 통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업무적으로 활용할까라고 싶으면 이제 웹 기반으로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겠죠. 플라스크로 하셔도 괜찮고요. 자, 그러면은 한번 요 코드를 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코드를 이제 백엔드로 처리를 하게 될 것이고요. 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출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달라진 것뿐만 한번 좀 보면은 이제 메인 함수 쪽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 IP 주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트리밍에 테스트 인풋이라고 하는 이 위젯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디폴트 값입니다. 그래서 디폴트 값, 주소가 보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ST 버튼에서 조회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이게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아까 저희가 가져왔던 부분들. 자, 그런데 이제 달라진 것은 뭐냐면은 프린터가 이제 여기는 이제 프린트로 찍은 것이고요. 콘솔에서, 그 다음에 여기는 스트리밍을 이용하기 때문에 라이트를 통해서 이 정보들을 하나씩 다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게 달라진 거 없죠? 그냥 프린터가 이렇게 스트리밍으로 다 바뀌었다. 그래서 서브 헤더, 그 다음 서브 헤더라고 해서 이렇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정보의 그런 포트 정보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포고문을 입력해서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로 출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코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크리미널 IP를 하시면 어떻게 하냐? 당연히 위에서 앞에서 설명했던 크리미널 IP를 똑같이 여기도 똑같이 중복돼 가지고 여기 안에다가 같이 포함을 시키면은 쇼단과 크리미널 IP 두 개에서 정보에서 한 것들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